안녕하세요. 어디요? 순천? 내 고향도 순천이요. 그럼 오늘 제가 사투리로 팍팍 한번 해볼까? 그렇지. 내 고향은 순천 숭주야, 숭주. 너 숭주 아냐? 그런데 한번 물어봐. 작년부터, 올해 말고, 작년부터 자꾸 뭐 집안에 뭐 지는 거 있어? 네네, 집 짓고 있어요, 송재. 약간, 일반 이렇게 도로 있는 데가 아니라 약간 산을 끼고 보이거든? 거기 지금 있잖아. 빨리 집 짓는 데 가가지고, 집을 다 치셨어요, 이제. 그러니까 집 짓는 데 가가지고, 막걸리 3잔, 소주 3잔, 좀, 옥수 3잔. 옥수는 뭐죠? 물. 이렇게 집진 데에서 아무, 일 없어 달라고 조금 물, 따라놔. 터진님께 바칠까요? 그렇지. 한번 물어봐. 본인, 낮에는 자고 밤에는 잠못 자니? 그런 건 아닌데, 낮에 일을 하고 있긴 한데, 응. 뭐지, 좀 잠을 잘못 자긴 해요, 왜 저녁에. 그러냐면, 본인을 느꼈을 때 되게 머리가 산만스럽고,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척 갈팡질팡하고 보여. 갈팡질팡. 갈팡질팡이 뭔 말인 줄 알아?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지, 말해야 되는지, 갈팡질팡 보인다고. 그게 무슨 말일까? 몰라? 잘 못해야 되는 건가?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? 이게 잘 맞는 건가 하고는 아닌 건가? 있는데, 원래 한번 물어봐봐. 사람의 머리를 만지냐,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만지냐? 머리? 근데 빨랑빨랑 대답을 하지, 왜 대답을 안 하냐. 왜, 맞아요. 맞아서? 근데 머리 만지는 애가 좀 빨리 좀 부지런히 부지런히 좀 움직여라. 너를 보면 있잖아. 결로 터져서 속도 쳐 죽었어. 또왜 그냥? 네가 빠릿빠릿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? 응? 아까 내가 뭐 지을 때 빨리 술 따라 붓고 뭐 하라는 게 너한테 동터가 좀 묻었거든.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하기 쉽지 말아라야. 그냥 누워 있고 싶고 귀찮고 만사가 내 일이 좀 지치고. 응?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? 그래서 동토 풀란 말을 하는 거고. 한번 물어보자. 재작년 수전에 작년 수전에 남자 가지고 엄청 싸우라는 수전이 있고, 돈 가지고 엄청 헤매라는 수전이 있어. 아따, 또말안 하네. 또 죽는다! 이거 얼굴이 보여야지. 그치? 그러다 보니까 네가 더네 하는 거에 대해서 더 하기가 싫은 거야. 맞아요. 그치? 그냥 한 방에 털어 넣었다 그래야 되나? 아, 긴급한 대답해라. 너 순축하면 죽는다. 나 내일 모레 순축 기도 가는데. 기멍 튀고 아니면 아니고. 그리고 사람 가지고 네가 많이 울어라 수준이거든. 거기에 네가 지금 많이 지쳐 있고. 그치?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. 네 인연이 아니라고! 몰라? 몰라? 마음이 좀안 가네요, 네 인연이 아니야. 그만 울어. 네가 자꾸 아까 성격은 못 같다 했지. 성격이 못 같은 애인데 정은 참 많은 애야.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서 아닌 줄 알아. 근데 내가 미친년처럼 술 깨고 보면 거기 있어. 이거 무슨 말일까? 어쩌면 좋을까? 저는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참고 있어요, 지금. 그니까, 아니가 알면서, 아닌 거 알면서 알아. 근데 네가 네 마음을 정리를 못하니다 보니까, 네가 니를 못 이기니까, 뭔 말인지 알겠지? 맞죠. 맞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네가 헤매는 거야. 근데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. 응? 그리고 자신감이고, 나발이고, 그 사람한테 네 퍼포먼스라 그래야 되지?
다 맞춰져 있어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. 아까 뭐 머리 한다고? 맞지? 머리고 나발이고 재미없어. 고대끼로 사람 얼굴 지지게 생겼어, 지금. 그치? 정신이 오락가락 한단 말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당장 너한테 이주란 말은 안 하지만 너도 그건 알고 있어. 아니라는 것은 네. 네가 평생 갔다가는 평생 울고 살아야 되거든. 네가 겉으로는 되게 명랑한 저 씩씩한 저 용감한 저 그런데 속으로는 되게 여리거든. 마음이.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너를 모르는 사람은 싸가지 X네. 너를 아니 너를 모르는 사람 너를 아는 사람은 쟤 되게 착해. 뭔 말인지 알겠지? 자꾸 네. 네가 손해보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. 근데 남자분은 아니야. 남자분은 사주가 끼가 나 남자분 생일 몰라. 자네 생일도 몰라. 아무것도 몰라. 그냥 순천 그만 알아. 남자분은 언니만 보고 살아는 사주가 못 돼. 사주가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. 응? 뭔 말인지 알겠어? 네. 한 남자의 남편만 되는 사주가 못 된다고. 다 가지고 있다고. 다 가지고 있다고. 그리고 이 고집이 되게 고집 집착 되게 강한 분이라 여자가 집착할수록 그 사람은 도망가. 맞아요. 응?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. 그럼 네가 진짜로 좋아하면 반대로 방향을 돌려. 집착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열심히 빠마하고 커트 치고 뭔 말인지 알겠냐? 알죠. 응.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. 순천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? 네 맞아요. 응? 순천은 누가 지키냐? 나 순천은 나 부천으로 올라왔는데. 어디 계세요? 부천. 승주 어디 계세요? 나는 승주 황전면이야. 황전 알죠? 응. 계목. 계목 넘어서 모전이야. 모전? 모전은 모를 거야. 계목. 계목에서 네, 네. 산이 보이잖아. 계목시장에서 네. 그 넘어가 우리 동네야. 응? 주소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? 저 지금 갑니다. 우리 집 뭐라고? 지금 갈게요. 야 우리 집은 부천이라고. 부천. 어. 우리 엄마 집이 순천이고 나는 부천이고 내가 순천 가면 너한테 연락할게. 네가 직접 좀 보러 와 그러면. 그러니까 그치? 와, 대박이네 진짜. 대박이 잘 봐? 근데 얘랑 지금 헤어졌는데 진짜 파혼했거든요 작년에. 그러니까 아니라고! 작년에 남자 때문에 돈 따네! 울어라! 했잖아! 근데 얘가 너무 멋있는데 잠깐 내가 볼 땐 네가 더 멋있어. 그건 맞죠? 네가 더 아깝고 그러니까 정에 이끌리지 마. 너를 보면 있잖아 지금 너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웃고 통화를 하지 마. 이 심장이 막 헤매고 있다 그래야 되지. 네, 이 심장이 머리로 갔다가 다리로 갔다가 막 이 심장이 눈으로 갔다가 그게 불안증이지 이제. 네 맞아요. 너무 심해.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다리를 떨고 점을 보고 해. 저 결혼할 수 있어요? 그럼 할 수 있지. 응? 할 수 있으니까 전화 상담 여기서 끝낼게. 다시 끝내고 다시 전화 내가 해줄게. 네 감사합니다.